오늘 오신 분 진짜 엄청 트렌디하신 분이잖아요. 우리나라에 없는 캐릭터지. 진짜 솔직한 거. 아메리칸 마인드로 하시잖아요. 오늘은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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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건 뭐야? 예의 바른 척이 아니면 어린 척이야? 아니 아니 아니. 스태프분들 고생하시니까 인사한 거죠. 아이고. 어우, 또 어디서 이렇게 또 끼끼끼끼. 오시자마자 진짜 그렇게 써있네. 네. 아, 형아, 나와줘서 너무 고마워. 나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. 응? 아, 그냥 동엽아, 동엽아. 진짜? 대신 동엽을. 아, 이게 무슨. 아, 나 못 풀을 것 같아. 아니, 뭐, 편하게. 그러면, 편하게. 제가 그냥 하고 싶어. 동엽 씨로 할까 봐. 그래. 왜냐면 남자를 모여서. 아, 또, 플러팅이 시작됐다. 평소에 일주일에 뭐, 몇 회 정도. 말하네요. 마시는지. 모르겠어, 취향이. 솔직히 말해서 빨리 취하긴 하는데, 다음날 수치는 없는 약간 그 정도? 네, 그리고 소맥 좋아하고. 오늘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. 가자. 근데 나랑 네. 맞추려면은 나보다 두 배는 빨리 드셔야 되잖아요. 아니요. 아, 싫어. 나랑 같이 마치고 싶어. 아니, 그러니까. 같이 취하고 싶어. 나도 의외로 빨리 도달해. 뻥! 아니야, 진짜. 진짜? 뻥 오랜만에 듣네요. 또. 우와! 야. 아니, 이거 특별히. 네. 만주가 있으니까 또 술을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또. 저희 또 트렌드한 우리 이혜영 선배님이 오셨기 때문에 새로 출시한 우와. 크러쉬. 야. 옷이랑 나랑 딱 맞네. 그런데? 좀 진짜 어울리시는데? 유부녀가 더 즐겨 먹어요. 와. 야, 이런 거 너무 좋다. 그러면 새롭게 출시되는 맥주인데 사실 출시 전에 그러니까요. 우리 지금 맛볼 수 있는 거죠. 그런 거네. 첫 잔이죠, 첫 잔. 또 디자인이 좀 요즘 이제 좀 개성 강한 20대들한테 맞춰서 또 나온 건데 한 잔 따라드리겠습니다. 오케이. 반갑습니다. 어서 오세요. 호쳐라. 예. 이걸 이렇게 다 가리고 먹는 녀석이 어디 있어? 맞아. 야. 나도 이렇게 하고 먹는데. 아, 진짜. 많이 배웁니다. 난 예. 지금 덜덜덜덜 떨면서도 지금 이렇게 이것도 그냥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여기서 오 자연스럽게. 자연스럽게. 아. 제발 줘. 원샷. 네. 맛있다. 진짜 맛있는데? 시원하고 그 청량감이 좀 남다른 것 같아서. 그러니까요. 옐로우 다이아 색깔이야. 플렉스. 혹시 또 색감에 좀 확실히 아시나요? 아니 내가 결혼 반지 옐로우 다이아 봤다. 그래? 두 번째 결혼. 나는 이런 게 되게 좋은 게 뭔가 되게 솔직하게 얘기할 때 공격당할 포인트가 그쵸? 있잖아. 네. 그래서 다들 좀 눈치도 보고 비교적 되게 솔직하지 못하고 네. 그런 면이 있는데 혜영이는 막 그냥 되게 솔직한 거야. 진짜? 근데 그게 막 잘난 척하고 이렇게 해서 나 이렇게 보여야지 막 그게 아니라 그냥 얘기하는 거야. 나도 하는 거 알아요? 유튜버? 꽃밭병동. 네.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부암 전문. 그래서 모든 걸 다 부암으로 고쳐요. 이게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센 의대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부암을. 부암. 쪽꼭짝꼭짝 해야 돼. 피 뽑는 부암. 꼭짝꼭짝 그거 말하는 거야? 거기서 누가 나왔어? 여태까지? 첫 회는 이석훈 씨. 그다음에 지금 2회까지 나왔는데 김미철 씨. 한 7회 정도의 신동엽. 일단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. 박재훈이 한 6번 뭐 이렇게 더 정해져 있나? 제가 눈바꾸에서 터뜨린 걸 알고 있죠? 500 거의 600만 돼가고 있는 거. 그래? 내가 여기서 500만 찍으면 내가 소원 들어주기. 내 소원. 그렇게 500만, 뭐 400만 이렇지 않아도 그냥 소원 들어줄 거야. 진짜? 그럼. 왜냐면 유튜브를 해보니까 그 마음이 뭔지를 아는 거야. 여기 출연했던 사람들 유튜브에 나가는 게 오 마이 갓. 너무 멋있어.
닭재훈 진짜 나쁜 닭재훈 그렇지? 어? 뭐 상황을 보고 나온다고? 아, 오빠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! 역시 신동엽은 나 신라인 탈 거야. 오, 왜요? 내가 지코 나갈 때만 해도 100만 안 됐거든? 구독자 수? 네. 내가 나가면서 막 올라가 100만 됐어요. 우연일 수도 있지만 모르겠지만 그리고 전당포 또 성대 폴립이 생겼어요. 그래서 그 수술해가지고 말을 하면 안 된다는데 무조건 이래 나와야 된다고 해서 오빠 때문에 나가줬잖아 내가. 그러면서 말 막 했단 말이야 거기서. 오빠! 장난해! 난 신동엽파야. 아이고 고맙다. 그래서 지금 두 분은 어떤가 해서 나 나왔으니까 나왔을 때 너무 좋죠. 근데 아, 사심이 나오잖아요. 어렸을 때는 사심이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는 약간 전우 같은 느낌이잖아. 그러면 어렸을 때 얘기로 돌아가 볼까? 저는 알죠 이거. 예. 진짜 궁금하더라고요. 뭘 얘기할까 말까 얘기를 할까 말까 해서 그때 아니 사람들이 그러니까 두 분에서 소개팅을 하신 거잖아요. 소개팅 했는데 네. 그때 그러면 아셨잖아요 신동엽이라는 사람을. 나 완전 팬이었어요. 그렇죠. 근데 너무 엄청 설렜겠네. 너무 설레. 나는 잠도 못 잤었어. 너무 좋아했었거든. 진짜 내 인생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소개팅. 딱 만나자마자 첫 만나가지고 네. 자기가 진짜 무슨 스타인 걸 아는 사람? 아니, 진짜 그런 진짜. 그런 이미지였어. 난 그렇게 재수 없었던지 한 번도 없는데. 재수 없었다니까. 아 멋있는 척을 좀 멋있는 척. 야. 아 내가 그거를 다 기억하지. 나는 내 인생에 처음 연애를 소개팅 받았는데 아니면. 본인은 너무 많이 받아서 내가 그냥 아니야 무슨 소리야. 선배님 몇 번째 소개팅이었어요? 인생. 솔직히 말해. 아이 소개팅 같은 거는 우리랑 좀 잘 안 맞았고 일찍도 연예계 데뷔해서 소개팅 같은 게 없었는데 나 신입 때라 돈도 없고 네. 근데 김원준 스타일리스트 돈만 없었어? 차도 없었지? 아 인기가 나는, 있었네요 인기가? 나는 차 있고 애프터는 없었어요 그러면은? 아니 두 번 정도 더 만났어요. 아 누가 애프터를 그러면은? 아니 당연히 그거... 내가 했겠지. 하긴 했는데 중요한 건 차가 없으니까. 아 어디 태워달라고 애프터를? 내가 집에까지 데려왔다니까? 아 좀 지긋지긋했어 약간 그거는. 두 분이 만약에 잘 됐으면 그게 아니 잘 될 수가 없었어요. 그 다음에 만났을 때 이제 약간 본성을 드러냈지. 본성이 잠깐만요. 이거 어떤 나는, 본성인지를. 그러니까 나는 본성인지를. 천천히 가고 싶은데. 이거 맞지 뭘? 내가 운전하니까 네. 자꾸 이상관계를 가르쳐. 아니. 그러니까 오해를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. 왜냐면은 거기가 이제 청수장이라는 데야. 이거 정릉사는 사람들, 성북구 사람들 다 알아요. 거기가 청수장이야. 내가 청수장 쪽으로 가자. 근데 청수장을 모텔로 알았던 거야. 아마도. 하여튼 약간 그러고 싶어하는 느낌이 받아서 내가 확 이제 틀었죠. 이게 확 틀고 또 한 번 만났어. 네. 만났는데 그때도 질척질척. 조용히 만남을 끊었어요. 네. 중요한 건 그 다음부터야. 프로그램마다 너무 만나는 거예요. 아 방송국에서 만나는 자 오늘 짜르는 함께한 소감 마지막으로 아 이게 뭐야. 그래가지고 내가 방송에서 MC 이렇게 보고 그러면 아 재수없어 막 이러고 그리고 신동엽 씨도 괜히 이렇게 피하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내가 차였지. 뭐 이렇게 조금 적극적으로 해서 만나고 싶어 했는데. 그쵸. 그러니까 나도 사실 마음이 네. 좋겠냐고. 그쵸. 근데 이게, 아니, 우리가 사귄 것도 아니고. 뭐 그런 게 전혀 없고, 그냥 한 두세 번 만난 것 뿐인데. 뽀뽀도 안 했잖아요. 아, 그래. 손도 안 잡았어. 아, 손 잡혔나? 아, 잡혔다고? 그쪽 방향 아니야. 이렇게. 이쪽으로 막 들어가서 아니야. 근데.
어쨌든 짧았지만 우리 인생의 한 페이지였고 그러니까. 다음 생에 우리 한번 만납시다. 네? 네. 다음 생에 지금 너무 좋으니까 다음 생에도 당신은 개그맨이야. 난 다음 생에는 어떡하지 난 모든 거 다 잘 난 배우도 잘하고 가수 립싱크니까 가수 빼고 아, 가수 립싱크 나 배우도 잘하고 가수도 아 립싱크 아 그러니까 이것저것 네. 이것저것 잘한다는 뭘 네. 표현할지 네.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는 연예인으로 근데 만나긴 만날 것 같아. 아, 두 분이서. 근데 그때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이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지. 아, 다음 생에. 네. 저기 다음번에 네. 식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. 나는 그걸로 태어나고 싶어. 빨리 주 하루살이. 어떻게 하면 하루를 이렇게 쪼개서 잘 보낼 수 있을까? 하루살이 삼아서. 근데 하루살이도 봐봐. 하루를 자기가 잘 쪼개서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다 24시간 살고 아우 야 오늘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도 있지만은 네. 이렇게 하다가 아, 뭐야 이 새끼 딱 하면 진짜 나는 뭐지 그거? 섹스피어 섹스피어가 아니라 셰익스피어라고 아 제발 좀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의 죽느냐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 햄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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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러니까 네. 왜 나왔지? 왜 나왔더라? 아 기억 안 난다 한잔해요 맞아 맞아 네. 아, 옛날에 이렇게 딱 내려라는 게 반지였거든요. 아 이렇게 딱 원샷하고 딱 내려놓는 거요. 너 예전에 나이트클럽 줄리아나 많이 놀러 갔었니? 96년 정도부터 거의 이제 끝물 때 그때 줄리아나 다니기 시작했지. 아 그래? 아 그럼 뭐 부킹도 좀 하고 그랬어? 아 연예인 하기 전에 이제 친구들이랑 한번 이제 간 적이 있었어요. 네, 네. 친구들한테는 안 오는데 자꾸 웨이트 나한테만 자꾸 그러니까 그 웨이터한테 막 난리를 쳤어요. 아니 왜 그러시냐고 나 지금 친구들이랑 놀러 온 거 안 보이냐고 왜 자꾸 나한테 이러시냐고 야! 막 이랬어요. 근데 이 아저씨가 한 10분에 한 번씩 나한테 와가지고 저 룸에 계시는 분이 한 번만 그래서 내가 친구들한테 야 그 새끼 진짜 죽여버리고 올 테니까 기다려 아, 지금 장난해? 이게, 야 오. 기다려봐 아 나 짜증나 어디에요? 오, 진짜 인천. 그러고 간 거야 네. 그래서 이제 룸을 팍 밀고 들어갔다? 아 뭐예요? 딱 그러는데 너무 괜찮은 거 왜 저한테 왜 오라가라 하시는 거야? 했더니 갑자기 이런 적 모르는 줄 알아? 저 그런 적 없는데요? 이런 거야 그 웨이터가 한 거야 결국 네. 그럼 나가면 되잖아 네. 아 짜증나! 그래 이런 적 나한테 전화번호를 달래는 거야. 전화번호가 아니라 삐삐였어. 아, 삐삐였을 거야. 그래서 줬지, 나도 모르게 또 줬지. 근데 내가 그 남자랑 왜 헤어지게 됐냐. 우리 집 앞에서 나오라는 거야. 부릉부릉부릉거리는 거야. 갑자기 나갔더니 오토바이를 되게 멋있는 거야. 나 지금 너무 혜영이한테 고마운 게 그래도 오토바이라고 하면서. 아, 나 지금 오토바이라고 할까봐 너무. 오토바이. 바이크를 막 무릉무릉무릉 하고 서 있길래 깜짝 놀랐다?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탔어 타가지고 일단 안아야 되잖아 부릉 가니까 딱 안았는데 그 가죽 조끼에 전혀 다른 파운데이션 색깔과 립스틱 색깔이 틀린 게 쫙쫙쫙쫙 박혀있는 거야 아 얘는 끝이다 그리고 집에 딱 오는 순간 딱 정리했지 아, 그래서 그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나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썸탄 남자. 그러니까 제가 과거를 항상 이렇게 생각할 때요. 저도 과거가 되게 파란만장하잖아요. 근데 그 과거를 건너뛰려고 되게 많이 애를 써봤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돌싱포맨이나 뭐 미우새나 뭐 많은 형님이나 제 얘기 갖고 처음에 많이 이제 놀리고 처음에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. 이 정도까지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 인간들은 그만하라고 해서 안 할 인간들이 아니에요. 아 진짜 내가 전화까지 했었어 진짜.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 한때 정말 그랬었는데 그거를 내가 너무 지우려고 한다면
그럼 내 인생에 이만큼이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? 그래갖고 아 그냥 받아들이자. 저 인간들 내 이길 수 없으니 받아들이자라고 네, 네. 생각을 하면서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돼서 지금은 되게 마음도 편하고. 네. 근데 나는 내가 얘기 듣기로는 혜영은 그렇게 마음 편하게 먹고 아는 형님의 난 나갈 수 있다 했는데 상민이가 그건 안 된다, 난 아직 그건 안 된다 그런 거 있었지. JTB에서 무슨 그 뭐였죠? 그림 프로 정신이 어른들 알지? 노... 어? 끝까지 그 다 정확하게 안 하고 그 JTB에서 JTB가 무슨 팀인가 했어요 저는. 네, 그거 진짜 JTB 있잖아 그거. 아 JTB 어? 아 방금 어? 응. 왜 나만 먹어? 아니 아니 JTB에서 JTB에서 JTB 응? 아 그림도둑? 그림도둑들이라는 프로그램 했었어요. 첫 녹화한 날 작가들이 갑자기 내 주위를 이렇게 막 싸는 거야. 왜 이렇게 나를 엄호를 하지? 막 엄마 가는데 갑자기 아는 형님 대기실 쫙 대기실이고 스튜디오가 바로 옆인 거야. 아는 형님이 그게 보니까 김영철, 김희철 이렇게 대기실 이름이 써있길래 내가 뻥 하고 들어갔지. 김영철, 김희철이라고 써있는 어. 대기실에 야! 그랬더니 애들이 누나 이거 어쩐 일이야? 내가 야 나 녹화하거든? 그랬더니 어. 오! 그래 그래! 누나 저기 형 봤어? 형 봤어? 스쳐가는 순간 이게 말이 매주 녹화할 때마다 만난다면 이 상황이 된다면 아 이거 내가 먼저 아는 척을 해줘야지 편안해 할 것 같은 거예요. 야 가자 그럼 둘이 끌고 둘이 신났어 이 광경을 보는 거야. 이철이하고 영철이 빡 따라오고 난 막 이러고 막 갔지. 가면서 나도 되게 많이 떨렸지만 얘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. 그래도 나는 좋게 만나러 가고 싶다라고 해서 맨 끝에 갔는데 없어. 매니저는 밖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그 이유들은 다시 본 적은 없는데 하도 나를 갖고 논리 많이 놀리고 막 하니까 이제는 근데 놀린다기보다는 사실 옛날에는 되게 금기시됐던 거 아니야. 그쵸. 나 역시 마찬가지고 네. 그 전에 사귀었던 사람에 대해서 방송에서도 가끔씩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면은 되게 자연스럽게 뭐 일부러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나랑 비교하면 안 되지. 그 사귄 거고 나는 결혼을 한 거고 사회를 봤잖아요. 난 그래서 내심 아, 두 번째도 내가 사회 봐야 되나. 아 돌싱글즈 보셨어요? 아 저는 네. 나름 쟁여놓고 나중에 한번 몰아서 봐야지. 네. 처음에 이 프로 들어왔을 때 좀 기분 나빴었는데 이 이혼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진짜 어깨가 무거웠었어요. 그래서 내 얘기를 많이 하면서 저 막 울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 대변해주기 위해서 되게 내가 애를 많이 썼는데 지금 시즌4까지 갔거든요. 시즌1에 카메라를 남겨놓고 발견된 거예요. 어렸을 때 1cm 기흉이 있었어요. 근데 갑자기 1cm를 확 해가지고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결혼 10주년 때 딱 10주년 날 근데 그 수술을 하고 돌싱그즈 시즌2가 금방 들어갔거든요. 그래갖고 제가 몸관리를 잘 솔직히 못했어요.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돌싱그즈를 놓지 못했냐면 그들 편에 서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필요했던 거라고 저 혼자 지금 2년 정도 됐는데 이제 말이 좀 괜찮아졌어요. 네. 병원에서 11일 동안 입원 해본 적 없죠? 11일? 아 나는 근데... 이거 끝나고 내가 얘기해 줄게. 아 진짜? 내가 끝나고 얘기해 줄게. 누구께 더 센가 보자. 아, 해봐. 수술하다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세상에는 모르는 거잖아요.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플렉스로 수술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. 네. 그리고 그때가... 수술도 플렉스로? 짝지를 봤죠. 이번 시즌 어디를 할 거예요? 내 마지막일 수 있으니까 제일 크고 좋은 걸로. 남편이 당연하지. 그래가지고 딱 입원을 하는데 정지영 회장님이 계셨던 데를 해준 거예요. 거짓말 아니고 한 90평? 80, 90평 정도 돼요. 그러니까 우리가
미리 보여줬으면 거기를 안 했지. 손님들이 누가 날 찾아올 수도 없어. 코로나기 때문에 아우 그 큰데 우리 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. 11일 동안 90평에 문을 이제 하나 열면 응접실 같은 게 있어요. 그 문 하나 더 열어. 더 열면 이제 경호원들이 묵을 수 있는 침실 있는 데가 있고 밥 해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문을 열면 내가 이렇게 누울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. 그리고 내 방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월풀 한 다섯 명이서 모욕할 수 있는 와 이거 이제 와서 박국이 쪽팔린 거예요. 이러고서 이제 수술을 딱 했어요. 너무 아픈 거야. 그럼 얘 긴급으로 누르는 거 있죠. 와달라고. 그러면 다른 병실은 금방 들어올 수 있는데 싹서 뛰어나 소리가 딱딱딱딱 갑자기 문 하나가 그걸 열리는 소리가 들려. 그럼 또 딱딱딱딱 또 하나 물통이 하나 딱딱딱 세 개의 문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 내가 나와요. 그러면 뭐가 필요하시죠? 진통제를 더 주셔야 될 것 같아요. 잠깐만 기다리세요. 너무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. 내가 왜 여기에 누워 있을까? 더 안 아플 수 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지? 근데 우리 결론은 병원 가면은 진짜 그냥 간호사실 제일 가까운 병실로 그게 이제 네. 아 그래도 이렇게 앉게 돼서 여기 짠한 형 네. 나와가지고 너무 좋네. 진짜 너무 좋네요. 아팠던 얘기 해줘요. 대학 다닐 때 친구랑 우리 동네 지하 카페에서 그냥 그렇게 셋이 어울리고 있었어. 근데 갑자기 누가 오더니 이거 신고 좀 해줘요. 그리고 막 올라가. 무슨 얘기지? 갑자기 펑 쓰러지면서 지하 카페 암전이 돼. 그리고 불길이 불났네. 불이 난 거야. 1층에서 불이 나고 이게 지하로 옮겨 묻고 위로 가고 하면서 유독가스 먹고 이제 기절한 거지. 그때부터 이제 기억이 안 나. 눈을 떴는데 병원 응급실이야. 그리고 나는 거의 하루 반 뭐 이렇게 그렇게 돼가지고 깨어난 거야. 코마했다가. 어쨌든 요즘은 머리가 좋아졌나 보다 더. 이게 무슨 소리야? 이게 무슨 소리야? 한번 잘못된 데 갖고. 그래? 잘못된 거. 근데 어쨌든 유독가스를 뭐. 그렇게 있다가 알겠나 뭐야. 링거를 계속 맞으니까 너무 시가 마려운 거야. 너무 시가 마려워가지고 아, 오줌 아, 움직이면 안 돼, 움직이면 안 돼. 이렇게 오줌통을 갖다 줬는데 바로 옆에 막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보호자들 왔다 갔다 그러고 뭐 사람들이 나랑 반대의 방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쉬를 할 수 없어. 막 소리 나고 막 이런 게 너무 싫고 어릴 때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미칠 것 같아 이제. 다시 움직여서 화장실 가려고 그러니까 왜 갖다 줬잖아요. 근데 나도 항상 웃기고 싶은 게 늘 그러고 늘 농담하는 게 습관적이 돼서 네. 잠깐 정답 그 오줌통에 껴서 안 빠졌다. 아이고 고맙다. 진짜로 나도 모르게 나도 아쳤는데 가다 줬잖아. 나도 모르게 구멍이 작아서 안 들어가요. 그러다 진짜 간호사가 미친? 네? 아니 그게 아니라 저 가서 뭐가 신동엽도 아니었는데 그때. 아 그럼 난 대학생인데 그 가서 소문 나고 저 미친놈이라고. 그러다가 내가 이제 일반 병실로 갔단 말이야. 2인실이었는데 한 명이 퇴원을 했어. 그러니까 그냥 1인실 같은 거야. 근데 나 아는 형이 야 너무 심심하지 그러니까 비디오 데크를 나한테 갖다 줬어. 외국 건데 성인 영화라고. 영화도 아니지 제목이 없었으니까 어쨌든. 아무튼 1인실이니까 이렇게 탁 해서 보는 거지. 그럼 자막도 없어. 뭐 그냥 그 소련 말로 막 하고 뭐 뭐지? 계속 그게 나와. 그냥 영화인 것 같아. 내가 볼 때. 계속 근데 또 하더니 간호사가 이제 딱 들어오는데 이렇게 하려다가 굳이 뭐 이거 좀 이 형이 잘못 갖고 왔나 봐. 뭐 영화 보고 있었어요? 예 몰라요. 모스크바 영화제 상 받았단 영화인데 뭐 자막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래. 이런 것도 그렇게 보시는구나. 찰싹하고 뭐 주사하고 예 뭐 좀 이따 뭐 할게요. 예 이렇게 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뭘 하나 놓고 간 거야. 그래서
똑똑똑똑 딱 돌아서 아 이거 놓고 가가지고 하는 순간 뭔가? 화면이 치익 하면서 그 형이 얘기했던 그 영화가 너무 놀라가지고 리모컨을 잡고 정말 정지를 누른다는 게 일시정지를 눌러가지고 정지 바로 위에가 일시정지거든. 일시정지가 그냥 원래 플레이를 한 번 더 누르는 식. 아무튼 내 생각에는 다 안 났는데 그냥 이렇게 나가라고 했던 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닌데. 자, 방문 여러 개 여기고 막 왔다가랑 일시정지랑 뭐가 재미있어 지금 옛날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데. 그래도 저는 그게 제일 재밌었어요. 뭐야? 그 구멍에서 안 빠졌다 그게 제일 재밌었어요. 아 멋있어요. 멋있다 진짜. 짠짠짠. 아 이제 소맥을 마셨을 때 이 크래쉬가 어떤지 한번 보면 안 돼요? 그렇다 그치? 그래. 우리가 소맥을 사람들이 많이 마시니까. 그러니까. 술 되게 잘 드시잖아요. 얼굴이 안 빨개진 거 보니까 안 취했잖아. 나 빼고 한 잔씩 하기.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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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! 아우 조미료가 들어가니까 그렇죠. 또 네. 풍미가 살아날 정도로. 맞아요. 근데 네. 나 이렇게까지 맥주를 시작하자마자 많이 마신 적이 처음인 것 같아. 그렇죠. 그치? 네, 네. 근데 오늘 맥주 PPL이라며. 아 그래? 응. 그래서 많이 마시는 거야. 아니 난 너무 맛있어서 그냥 마셨는데 PPL이었어? 아 모르셨구나. 와! PPL이요 이거 옐로우 다이아 닮은 크러쉬. 옐로우 다이아 색깔이야. 짠. 선물 준비하는데 줘도 돼요? 선물? 이게 오늘은 여기 PPL 있으니까. 아 이거 PPL 있으니까. 오, 어? 이거 데킬라잖아. 데킬라 크라세라준인데 이거 사람 손으로 다 만들고 그리고 도자기잖아요. 와. 이거. 자, 오늘 수상 소감. 웬일이야? 이게 정확하게 응급실에서 간호사가 나한테 줬던 그 모양이야. 그 모양이야. 아이 뭘 봐. 그 시간이 다르다니까. 응급실하고 병실이. 네, 우리 호철 씨에게는. 근데 이거 마시는 뭐 저기 호철 씨는 이거 처음이니까. 와.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야 둘이, 대박이다 둘이 진짜. 이거 멋있죠? 진짜 감사합니다. 와. 내가 나오니까 좋죠? 그러게. 그냥 내가 볼 때는 그냥 한 달 한 번씩 이렇게. 나 오늘 진짜 몇 년 만에 마시는데 왜 이렇게 안 취하지? 저는 아까 사실 하루살이 얘기 나올 때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이제부터 시작이야. 그럼 저희도 사진을 한번 같이 찍을까요, 기념으로? 네, 사진. 네. 이렇게. 술 안 마시는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한심하니까. 그렇게? 나 왔던 환경 얘기 좀 들어보자. 아니야!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?